오랜만에 올리는 보우마스터 육성 근황입니다. 저번 육성 이후 엠블렘을 레전드리 등급으로 올렸습니다. 운이 좋게도 이벤트에서 받은 큐브로 레전드리를 올린 거라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후로 옵션이 잘 안 떠서 화면에 옵션으로 임시로 사용 중입니다. 무기 또한 17성을 달성했는데요. 샤타포스 이벤트 때 설마 되겠어 하는 마음으로 질러봤더니 한두 번 도전할 만한 매소가 남고 성공하더라고요. 이벤트링 또한 받아서 유니크에서 옵션까지 띄워줬습니다. 주스텝 반지도 나름 쓸만하니까 드랍 매획이 안 나와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그래도 레전 주문서로 레전드리를 띄운 이벤트링은 다행히 주스텝 두 줄과 매획 한 줄이 뜨게 되었습니다. 두 줄이 뜨면 더 좋긴 하지만 주스텝 두 줄과 함께 떠준 것도 운이 좋다고 생각되더라고요.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앱솔 장갑에 17성을 달아줬습니다. 임시로 사용할 거라서 10성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벤트로 17성권을 받다 보니 사용할 곳이 없어서 장갑에 질러봤습니다. 이제 레벨이 올라서 셀라스에서도 사냥하고 있습니다. 주스탯도 23,000을 달성했네요. 예전 본캐가 주스탯 2만을 못 넘었던 걸 생각하면 제 캐릭터 중에서 제일 성장을 많이 한 캐릭터입니다. 셀라스에서도 원킬 사냥이 아주 순조로운 모습입니다. 역시 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달라지는 매생입니다. 또 새로운 이벤트로 펀치킹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펀치킹은 고인물 컨텐츠라서 그냥 시험 삼아서 체험만 했습니다. 천상계들이 제대로 즐기는 컨텐츠니까요.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보통의 미궁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도 원킬은 쉽게 뜨더라고요. 근데 미궁 특성상 사냥 환경 자체가 어두운 분위기 때문인지 축 처지더라고요. 크크. 사냥터를 몇 군데 둘러보다가 결국 최신부 1에서 사냥하는 걸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곳이 꽤 사냥하기가 편하기도 하고 빌라자비로도 갈 수 있어서 편하더라고요. 심볼도 꽤 많이 성장했죠? 여로랑 아르카나 심볼은 만렙을 찍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피릿 세이비어를 너무 싫어해서 안하고 이벤트 보상으로 이렇게 만렙을 만들었는데 너무 기분이 홀가분하네요. 유니온도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불독을 테라버닝으로 200레벨을 찍어줬고요. 배틀메이즈 130레벨과 다크나이트 130레벨을 메가버닝으로 달성했습니다. 우선 현재 보우마스터의 레벨은 251레벨입니다. 이후로 메이플을 하면서 현타가 좀 심하게 왔는지 현재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플레이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라도 근황을 올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메이플을 플레이할 때 보우마스터의 육성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